비핵화 합의의 중재안으로 거론된 조기 성과 로드맵입니다. 핵탄두와 ICBM 폐기를 가장 먼저 실행하고 그 대신 연락사무소 설치 등 동시적 보상이 이뤄집니다. 2단계는 주요 핵시설의 폐기와 함께 북미 수교를, 마지막 3단계에서 핵물질 반출과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하되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입니다. 북미 양쪽의 이해를 모두 담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른바 한국형 모델을 가지고 양자를 설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괄 타결 방식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런 이제 패키지를 이용한 그 조기 해결 방식이 바로 이제 한국이 만들어낸 모델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뭐 다섯 개든 열 개든 초기에 자신이 보유한 핵탄두의 해체 및 해외 반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제 거기 상응해서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를 이제 개설하고 또 북한이 이제 그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제재를 이제 부분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최근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괄 타결만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달라졌습니다. 선 폐기 후보상의 포뮬라에서도 좀 벗어나서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면은 체제 보장, 경제 발전, 평화협정 쪽에서도 미국이 성의를 표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당중앙위원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북한은 그 대가로 줄곧 체제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특정 정부하고 어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또 다음 정부 들어오면 바꿔버릴 텐데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불신이랄까 이런 말하자면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애써서 미국과 어떤 이런 협상으로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또 북한이 하는 것이죠. 지난 5월 24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폼페이오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이 요구한 체제 보장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Thank you. Our goal is to actually do what I had hoped would happen with the Iran deal. Is the United States Senate would get to Just to clarify, you're talking conduct about its constitutionally appropriate duty. So you're talking about submitting it to the United States Senate as a treaty? Yes, sir. Okay, thank you.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합의문 형태로 상원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형태로 상원에 제출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법적으로는 이제 조약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을 때 미 의회가 자동적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주고 또 국회 정상을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 의회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